어서 들어오세요. 진짜 반갑습니다. 야, 와, 육각형 아이돌이라고 불린다고 들었어요. 무대를 보니까요. 야,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아, 사실 제가 두 말하면 입이 아픈데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키오코의 찐팬이거든요. 이렇게 오늘도 좀 MC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씩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먼저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지성마이크입니다. 각자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막내 하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메인 댄서 나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메인 보컬 벤입니다. 네, 정말 함성이 뜨겁고 사실 요즘 키오프를 모르면 MG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키스 오브 라이프 줄임말로 키오프라고 하는데 키오프가 뭐야? 그러면은 뭐 노래 잘하는 실력파 그리고 키오프를 몰라 뭐 그런다고 합니다. 사실 뭐 모르시는 분들 많이 없을 텐데 최근에 진짜 반응이 너무 뜨겁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요새 뭐랄까 SNS 하다 보면은 정말 그 꽁꽁 고양이보다도 많이 나오네요. 네. 고양이보다 키오프예요. 맞아요. 아, 요새 좀 실감을 하십니까, 대부분? 뭔가 요즘에 조금 실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근에 대학교 행사를 가는데 거기에서 뭔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반응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제가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무대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아니, 이미 찢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런 선배님께서 좋아해 주시고 진짜 네. 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부모님들도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또 기특해 하시고, 이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진짜 날 닮아서 그래. 맞아요, 진짜 맞아요. 부모 입장으로 만약에 진짜 날 닮아서 그렇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또 가정의 달 아닙니까? 또, 아니, 왜냐면은, 또 배 씨 참 많이 듣는 얘기이긴 하겠지만, 네. 또 정말 유명인의 따님이시거든요. 우리 배 씨 소개 좀 해주세요. 직접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저, 네. 소개를. 제가 누구의 딸입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는 심신 씨입니다. 그거야 이만한 나의 이미대로 나를 내릴 수 없는가 총알 그쵸? 네. 자, 여러분들 반갑시오. 심신 씨의 딸이었습니다. 아유 부끄럽네요. 아니 진짜 뭐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타고난 진짜 신체적 조건이나 재능, 성격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때요? 아, 아무래도 음악적인 거를 물려받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서 줄리야 이쁘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키씨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심신 딸이 아니라 벨 아빠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대박입니다. 좋아요. 사실 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사심입니다. 평소 차 안에서 이동할 때 조금 조용히 잠을 자.